화성의 유치원 부실 급식 문제는 교육부에서 실시한 전수 점검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기에 충분했습니다. 교육청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교육감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사실 참 저희도 참 갑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혜원 의원입니다.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햄버거병에 걸린 집단 식중독 사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햄버거병에 걸린 아이들이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이 사건으로 교육부는 50인 이상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 전수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 점검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화성의 한 유치원의 부실 급식 문제가 8월 밝혀져 지역사회에 많은 충격과 분노를 낳았습니다. 보도된 해당 유치원의 급식 실태는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비위생적인 급식 관리는 햄버거병 식중독 사고가 두 달이나 지난 상황에서도 달라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전수 점검 당시에 발견되지 않은 화성의 유치원 부실 급식 문제는 교육부에서 실시한 전수 점검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기에 충분했습니다. 화성 유치원의 부실 급식 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서야 발견된 원인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반복되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생관리 지도 점검은 지자체 관할이라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교육청을 탓하며 서로 핑퐁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학교 급식법은 내년에나 시행이 되고, 또 관리 기준 역시 현재 시행령 개정 중에 있다는 말만 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교육감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혜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대상 전수 점검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집단 급식소로 설치 신고된 50인 이상 유치원은 법률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집단 급식소 설치 신고 대상이 아닌 50인 미만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화성의 한 유치원은 급식 인원수가 219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하는 그 책임이 지자체에 있었기 때문에 지자체가 점검을 실시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은 우리가 모르겠다 이렇게 한건 전혀 아닙니다. 지자체와 서로 소통하면서 그 점검 결과도 우리가 공유를 하고 어떻게 조정해 나갈 거냐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사실 참 저희도 참 갑갑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이미 일어난 다음에 가서 지도 감독해봐야 이미 늦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방 조치를 해야 할 텐데 예방 조치를 할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유치원의 급식에 대한 점검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 제도적으로 문제였고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뭐 내년부터 법령이 바뀌어서 모든 유치원의 급식 문제를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청의 경우도 결국 인력의 문제입니다. 유치원은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이 영세한 유치원에 대해서 그쪽 현지 직원들을 통해서 관리하기도 어렵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사실상 이 선발이 어려운 거죠. 경기도의 유치원이 모두 국공립 사립을 다해서 2천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유아교육과 단독으로 이걸 해나가기도 어렵고 결국 체계를 만들어야 될 텐데 각 지자체, 광역단체, 우리 경기도청과 각 지자체와 협조해서 공동팀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떤 이 유치원 급식을 관해나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에 협력해서 전담 인력을 늘리는 방향도 노력하고 이 화성이나 안산에서 일어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예방하는 조치의 매뉴얼을 저희들이 잘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